오늘은 좀 특별한 신발 가져왔습니다. 프로스펙스입니다. 최근에 왕년의 복서 챔피언이신 분과 최근에 또 이승기신가 프로스펙스 선전을 하더라고요. 항상 신발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프로스펙스가 참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였잖아요. 어릴 때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퓨마, 아식스 이런 브랜드 안에서 프로스펙스가 그래도 우리들에게 토종 브랜드로, 그때는 뭐 나이키가 해외 브랜드인지 뭐 이런 거잘 모를 어릴 나이였죠. 무조건 신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스펙스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듣고 나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신발을 이제 제가 또 관심 있어서 하게 되다 보니까 프로스펙스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었죠. 프로스펙스가 이제 한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어느 시점부터 프로스펙스가 보이기 시작했고, 모 회사에서, 모 패션 회사에서 프로스펙스를 인수해서 다시 국내 토종 브랜드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TV 광고에서 다시 프로스펙스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스펙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프로스펙스와 저희 잔테가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왔고요. 저희 잔테를 통해서 프로스펙스라는 신발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야무진 꿈까지도 한번 꿔봤습니다. 프로스펙스 신발을 보니까 운동화, 러닝 슈즈 쪽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초기에 나이키 그 농구화, 하이탑 농구화 쪽에 관심 가지고 저희 장태의 페이스업을 장착을 시켰을 때처럼 프로스펙스도 어떤 농구화 개념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장태 페이스업과 어울릴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신발을 튜닝 해봄으로써, 즉 페이스업 크롬으로 실버톤이죠. 블랙톤의 신발이다 보니까 크롬으로 장착을 함으로써 프로스펙스 농구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 신발은 제가 직접 신어보려고 합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신으려고 준비한 신발입니다. 한번 튜닝하는 거 보시겠어요? 자, 신발은 이런 신발입니다. 나이키에서도 보람직한 그런 신발이고요. 농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뭐야,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이키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발들이 좀 소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신발을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이걸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 가까이에서 튜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잔테의 페이스업 크롬은 바로 요 디자인 됩니다. 크롬입니다. 요 디자인이고요. 자, 요 디자인을 해서 일단 신발 끈 형태, 묶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선호하는 신발끈 묶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풀리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만. 이렇게 느슨하게만 하셔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모처럼 미스터 슈샤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얼마나 이 신발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끈을 꼬이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페이스업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다시 반대쪽. 원래 패키지에는 5개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고요. 잔테는 3개 구매도 별도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3개만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가지고 계신 신발에 튜닝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프로스펙스 신발도 튜닝을 함으로써 좀 더 멋있게 신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스펙스 잔테 페이스 크롬 튜닝 신발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스펙스 농구화는 저도 처음으로 구매해 봤어요. 사실은 프로스펙스 농구화가 이렇게 있다라고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러닝 슈즈에다가는 뭐 러닝 슈즈나 뭐 트래킹 슈즈에다가는 해봤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셔츠도 되고요. 네. 자, 보시죠. 이렇게 세 개를 장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신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신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로스펙스도 이렇게 잔테 페이스업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고 나간다든지 보여드리면 프로스펙스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프로스펙스 신발에다가 저희가 잔테 페이스 크롬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프로스펙스 농구화에 잔테 페이스업 크롬을 장착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3개만 장착을 했고요. 이 3개만 원하시면 구매도 하시고 언제든지 직접 가지고 계신 농구화나 프로스펙스 신발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프로스펙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발들도 끈이 있는 신발이랑 가능하실 거고요. 자, 가운데 띄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연결한 상태로 충분히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신발은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고, 프로스펙스가 또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잘될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잔테 페이서, 잔테와 함께 잔테로 좀더 빛나는 화려한 프로스펙스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정이 페이스업 크롬으로 튜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펙스 브랜드와 함께하는 신발 튜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